이 집은 피추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. 진짜 멋있죠? 그런데 딱 하나 오게티 같은 곳이 있습니다. 바로 이 녀석입니다. 아니 피추 말고 이 녀석입니다. 바로 집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목욕실 겸 화장실입니다.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구석에다 놨습니다. 멀리서 보면 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. 저기. 그래서 오늘은 이 화장실을 다른 화장실로 바꿔주겠습니다. 피추는 자신의 화장실이 사라져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. 결국 집으로 돌아갑니다. 이게 기존에 쓰던 피추의 화장실입니다. 이 모래도 입자가 너무 고우면 기관지 안 좋을 수 있다고 들어서 모래도 바꿔주겠습니다. 화장실 그리고 모래입니다. 화장실이 꽤 큽니다. 글씨 이거는 뭐 띄어? 뭐 테이프인가 이게? 띄워지네! 띄워준다. 잘 못 뗍니다. 보던 여자친구가 떼어준다고 합니다. 내가 할 거야. 어허, 내가 샀어. 내가 할 거야. 하지만 저는 자존심을 세워 제가 뗀다고 합니다. 내가 할 거야. 자, 테이프 뜯었고요. 제 자존심의 승리입니다. 피추가 똥오줌을 꼭 여기에다가 싸는 건 아닌데 목욕하면서 똥오줌도 같이 싸더라고. 소변이 닿으면 뭉쳐지는 모래입니다. 오, 좋은데? 오케이, 가자. Let's go! 어? 크기가 안 맞아. 이건 예상 못했던 결과입니다. 크기가 안 맞는데? 많이 당황했습니다. 이거 안 되는데? 이렇게 해볼까? 피지 공중 화장실 쓰라고?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중입니다. 공중 화장실? 예, 네, 뭐 공중 화장실 완성입니다. 저 공간을 사용을 안 하네. 봤어. 피추가 봤습니다. 봤어. 올라옵니다. 오, 사용하는데? 응? 끝이야? 공중에다가 화장실을 놓아주면 고소공포증으로 지릴까봐 더 잘 사용할 것 같았는데 아닌가 봅니다. 결국 해답을 찾습니다. 이렇게 들어가네. 이제야 잘 사용하는 피추입니다. 오줌을 싸고 민망했는지 밥을 먹는 척합니다. 그러고는 들어가 버립니다. 잘가 피추야.